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나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나 이중적인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장소를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언제나 넘치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신명기 2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천 년 전에 돈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물물 교환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필요한 대로 주고 필요한 대로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양심껏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도 몇천 년 전부터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두 가지의 추를 가지고 두 가지의 돼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내가 받을 때는 큰 돼를 사용하고 내가 줄 때는 작은 돼를 사용하는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이, 풍요로움의 축복이, 천국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중표준,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문화권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내가 의도치 않은 차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이 대할 것이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구약 성서의 정직이라는 개념이 신약 성서로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 저울을 가지고 한 돼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구약 성서의 그 교훈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의 회를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더블 스탠다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더블 스탠다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품음에 있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는데 의심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많은 옵션들을 준비합니다. 플랜 B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혹시나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큰 비를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성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믿음과 의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적인 더블 스탠다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혹시나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나의 삶을 다 헌신하는 것 같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는 그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미주 한인 교회를 보면 많은 일세분들이 이민을 오셔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일구어 놓으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큰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훌륭한 교회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1.5세, 2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2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너희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준비해놓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훌륭한 교회를 너희들은 왜 떠나고 있는가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의 어머니를 보면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거룩한 성도같이 보이는데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인격적인, 이중신앙적인 더블 스탠다드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대해서 실의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아픈 사실인 것입니다. 이 더블 스탠다드라는 것은 믿음과 의심을 가지고 이중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비단 우리의 축복을 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는 축복에 그대로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주인이란 무엇입니까? 소유하는 자입니다. 지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21세기라는 자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이라는 자유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가 그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무엇인가를, 그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 스스로 살아가며,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힘이 나를 억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결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 자신이 나의 주시는 주인이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예가 돈이라는 주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재물이라는 함정입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니까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고, 그 언제보다도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21세기의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나는 혹시 돈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 나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나? 스탁이라는 것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나에게서는 없어는 안 돼서는 내가 돈이 생기면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한 힘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 어떤 힘이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성경은 우리가 더블 스탠다드를 버리고 싱글 스탠다드로 돌아오기를 정령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한 성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된, 알게 모르게 누리고 살아왔던 그 많은 더블 스탠다드를 버리고 한 마음, 한 믿음, 한 성령, 한 소망, 싱글 스탠다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정직함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모든 관계함을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깨끗한, 정직한,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해주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일평단 지명이됨을 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더 귀히 여길 수 없고, 더 기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일평단 지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교훈을, 이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물론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혹시나 나는 더블 스탠더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내가 믿음과 의심을 동반하는 잘못된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축복에 더 많은 미련을 놓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하는 시간, 싱글 스탠다드란 모든 사람을 향한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싱글 스탠다드란 하나님을 향한 일평단심의 믿음, 일평단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삶 가운데 일평단심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 시간 동안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며 그에게 하기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더블 스탠다드를 품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싱글 스탠다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여서 기도를 할 때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기 원합니다. 위험한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끊기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